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국밥이나 탕 종류의 요리로 유명한 맛집은 곁들임으로 나오는 김치들이 유독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 아삭한 식감과 더불어 시원하면서 깔끔한 맛 때문에 국밥의 파트너로 무김치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밥의 진심인 분들을 위해서 숙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어도 맛있는 깍두기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무는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껍질째 사용해도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필러로 벗겨주세요. 드문드문 수염처럼 자라난 부분은 제모해 주시고 상한 부분을 도려냅니다. 정리가 끝나셨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여름 무로 깍두기를 담을 때는 한 입 크기로 손질하는 편이고 가을이나 겨울 무를 사용할 경우 식감이 좋아서 조금 더 크게 잘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5스푼과 뉴슈가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절이겠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1시간에 한두 번은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깍두기에 들어갈 쪽파도 너무 길지 않게 송송 썰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들어갈 양파 반 개를 잘라서 넣고 새우젓 8스푼, 다진 마늘 4스푼, 간생강 1스푼 반, 액젓 7스푼 반, 맛술 10스푼, 찬밥 반 공기를 넣고 갈아주세요. 곱게 간 양념들을 그릇에 담고 고운 고춧가루 10스푼을 넣어 무가 절여지는 동안 잠시 숙성을 시킵니다. 2시간 동안 절여둔 무를 살짝 기울이니 수분이 많이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네요. 채를 이용해서 무만 건져 내겠습니다. 건져낸 무는 물에 씻어내지 않고 굵은 고춧가루 7스푼으로 버무려서 1차적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붓고 쪽파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양념장 자체로만 봤을 때 조금 된 감이 있고 간이 강할 수 있으나 지금 바로 먹기에 적당하며 며칠 지나게 되면 2시간 동안 절여놓았던 수고가 무색하게 물이 생기게 되어 희석이 됩니다. 통에 무와 양념을 꽉꽉 눌러서 재워두고 보름 후에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5일이 경과하였습니다. 무가 뱉어낸 수분으로 인해서 적당한 짠기와 단맛이 골고루 배어있는 맛있는 깍두기가 완성이 되었네요.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을 때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맛있게 익어가길 바라며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